사무엘 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조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소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소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의 40세며 도에 동안 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회 6달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둘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둘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려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이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지를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대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 조끼를 붙이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하시거니와 네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마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멧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의 아비다리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날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벳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리니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양피 일백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리에게서 취함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이스빈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라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더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 가로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가르되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둔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전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닐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날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볏짓절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느니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이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할수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해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부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어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미래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저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운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를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암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키우쳐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닷발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독이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봐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신 한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향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더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때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국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박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겠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으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부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을 집으로 주 앞에 경고케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훗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댕으로 갈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리 다마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노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노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레셋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라.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저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원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니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르흐바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비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렘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스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두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